팩트를 좀 아셨으면 팩트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건 취하고 불리한 건 보지 않는 거죠. 이상한 안경을 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답을 외면하고 특검만을 지금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시간 벌기용 정치 꼼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앞서 농어촌 공사가 30억 투자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팩트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가 60곳입니다. 오뚜기, XTS건설, JYP 엔터테인먼트, 안랩 이런 모든 곳이 자 권력의 힘으로 투자를 한 걸까요? 그리고 권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걸까요? 그렇게 비약된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당이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은 야당이 보고 싶은 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건 취하고 불리한 건 보지 않는 거죠. 이상한 안경을 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의 일탈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 수백 명을 관리 감독한다는 건 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 수백 명일 것입니다. 그 수백 명 중에 한 명을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이 저는 자기 부정과 자기 모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사모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입니다. 한국전파진흥원 670억에 플러스 알파 지원했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아까 30억 말씀드렸어요. 마사회 20억, 건설관리공사 20억, 한국전력 10억, 한국도로공사 5억. 근데 제가 전파 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이라서 살펴보니까 이게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상품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계약서조차도 없어요. 제대로 이 사업을 봤다면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곳에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로비를 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이 어쨌든 권력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드러난 여러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언을 하신 분의 진술이 서신과 증언으로 오락가락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옥중 서신보다 법정 증언이 위증을 했을 때 더 크게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중 서신을 쓰신 그분은 가중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 하신 겁니다. 즉 내가 이 사람한테 뇌물 줬다, 로비했다, 그게 수사해달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러니 범죄 혐의자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계속 특별검사 이야기하시는데 특별검사보다 더 센 게 공수처입니다. 상설특검하고 비근한 조직입니다. 왜 더 센 조직을 안 하고 특검을 하자라는 겁니다. 더 시간 걸리고 더 비용 들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앞서 말씀하셨던 청와대로 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수백 명입니다.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의 일탈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그 부분의 책임 온전히 청와대가 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권력형 비리냐라는 걸 되묻고 싶은 거고요. 앞서 농어촌 공사가 30억 투자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팩트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가 60곳입니다. 시청자들이 들으면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오뚜기, XTS건설, JYP 엔터테인먼트, 안랩, 심지어 대학까지 있습니다. 성균관대, 한남대, 건국대 이런 모든 곳이 자 권력의 힘으로 투자를 한 걸까요? 그리고 권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걸까요? 그렇게 비약된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서울지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네. 합수단 시절에 라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5명이었습니다. 이게 육부로 가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육부로 가서도 검사가 5명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검사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보강을 해서 지금 11명의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안 할 거고 묻기 위한다라면 검사를 그렇게 보강을 했겠습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황 부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펀드 하자 문건,
김재현 대표가 작성했다는 건데 이 펀드 하자 문건은 본인이 또다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금감원을 압박하기 위한 거짓 문건이다라고 김재현 대표가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김재현 씨나 김봉현 씨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범죄 혐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야당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있다. 그래서 모순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펀드 하자 문건 금감원 압박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다라는 그런 진술은 왜 외면하시는가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애초부터 해괴망측한 논리입니다. 즉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전달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와서는 돈을 줬다라는 사람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강기정 잡아달라 그럼 보석으로 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즉 강기정 금품 수석은 지금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출입 시스템만 알아도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모든 직원들은 청와대 들어갈 때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5천만 원 현찰이든 쇼핑백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발 이상한 안경, 색안경을 끼고 이 사안을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라라는 겁니다. 야당은 강기정 것은 유리하니까 수용하고 다른 불리한 진술들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솔직히 사기 사건의 주요한 범죄자인 분의 진술에 따라서 야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하기까지도 합니다. 제발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만 해도 수백 명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특보를 했습니다. 특보는 수만 명이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 많은 특보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비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솔직히 이혁진 씨나 김재현 대표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중대 혐의에 대한 피해자들입니다. 정치권이 이런 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널뛰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국민들이 뭐가 보기 좋겠습니까? 정치적 계산을 앞세울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맡기고 결과를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수처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검이라는 꼼수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